졸려 죽겠다. 어디 또 한축제가 왜 이렇게 많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써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한 커피는 바로 다오 커피예요. 다오 커피는 편안한 향기가 있고 맛은 너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오 커피는 라오스 사람의 산물이에요. 쓴맛 때문에 커피를 못 마시는 학생들이 많겠죠? 저도 쓴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밴들은 마셔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그래서 나우 커피를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나우 커피를 마셔보세요. 이거 맛있어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과자가 있어요. 이 과자는 카누만돈이라고 해요. 이거 즙 타피오카로 만들어요. 튀기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구우면 기름이 많지 않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과자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과자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아, 머리가 한지러워 죽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물건은 라오스 샘푸예요. 라오스 샘푸는 머리카락이 받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겠죠? 네, 라오스 샘푸를 만드는 재료는 암산꽃하고 베르가못이 있어요. 와, 냄새 정말 좋아요. 저는 라오스 샘푸 말고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라오스 샘푸가 더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꼭 라오스 샘푸를 사용해 보세요. 아, 배고파 죽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물건은 딥카오예요. 밥을 지은 다음에 딥카오에 넣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찹쌀밥이 차가워지지 않겠죠? 뜨거운 찹쌀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딥카오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다른 것은 사용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딥카오가 더 좋았어요. 선생님은 딥카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으면 꼭 사용해 보세요. 손 목이 아프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본 거는 전통의학 냄새입니다. 전통의학 냄새는 인태통증, 허리통증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면 통증이 좋았습니다. 저는 팔이 아플 때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통의학 냄새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전통의학 냄새를 사용해보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개하는 물건은 소자예요. 이거는 간혹 응하고 간혹 코라고 합니다. 달을 맛하고 부드러운 조식하고 조금 참깨를 고소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느끼하겠어요. 저는 간혹 응하고 간혹 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먹어보세요. 간지러워 죽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소개할 거예요. 그 물건은 바로 덱세릴이에요. 저는 건성 피부가 있고 요즘 날씨도 추워져서 다리와 팔에 덱세릴을 바르면 좋겠어요. 저는 덱세릴 말고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덱세리를 제 피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건성 피부가 있을 때 덱세리를 다 발라보세요. 아, 피부가 감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한 물건은 바로 파이디머리 로션이에요. 파이디머리 로션은 피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이디머리 로션은 사용하면 피부가 좋겠어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하얘졌어요. 저는 파이디머리 로션 말고 다른 프렌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파이디머리 로션이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국에 브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꼭 파이디머리 로션은 사용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할 물건은 바로 카우홉이에요. 카우홉은 과자예요. 카우홉은 간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죠? 저는 카우홉 말고 다른 과자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카우홉이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카우홉을 먹어보세요.